오늘도 한 끼만 오늘도 한 끼만 오늘 2월 8일 설날 당일입니다. 11시 8분이고요. 저도 제사 끝내고 이제 돌아왔는데, 뭐 제사들 다잘 지내셨나요? 저도 제사 음식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 이게 돼지고기 오겹살 산적이고요. 이게 소고기 산적 한우, 그리고 이게 제주도에만 있는 소라 산적. 소라인데 이제 소를 반을 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소라 젖, 성게랑 같이 버무립니다. 그리고 잡채 있고요. 이런 떡갈비 같은 거다 집에 있잖아요. 이런 거 있고, 뭐 오뎅, 해물 동그랑땡, 그리고 뭐 버섯. 내가 버섯을 좋아해요. 이런 버섯. 이게 무슨 버섯이지? 아무튼 이거 버섯. 아, 글씨. 아, 죄송합니다. 글씨 좀. 아, 미리 말해. 녹화 버튼 누르기 전에 이것들아. 맨날 늦게 얘기하더라. 잠깐만. 저것도 올려야겠네. 아이씨. 잠깐만. 메뉴판 좀 줄여드릴게요. 아, 미리면 말해. 미리미리. 됐죠? 자, 표고버섯. 표고버섯 이렇게 통으로 부친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고구마 튀김 있고요, 옆에 잡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후식으로 집에 할머니 집에 할라봉이 있길래 할라봉 두개 정도 갖고 왔어요.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 오늘 가이드한테 차례상에 빵 얘기 한창 하시던데, 제주도에는 차례상에 있잖아요, 빵이 올라가요. 빵 올라가고요, 떡도 올라가고요. 뭐 나물들은 일부러 안 갖고 왔어요. 굳이 나물 풀떼기 먹을 필요 없잖아, 먹을 거 많은데.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들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열대과일 한라봉 먹고 싶다. 한라봉은 제일 마지막에 먹을 겁니다. 그나마 있잖아.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아직까지 제사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간소해졌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어마마해. 막 옥돔에 막, 지금은 많이 간소해진 거예요. 제주도도 한라봉 비싸요? 비싸지. 똑같아. 제주도도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솔직히. 뭐부터 먹어볼까? 돼지고기 산적이 제주도만 한다는 걸난 오늘이 알았어. 이거 안 하는 곳 있다며, 돼지고기 산적. 살 빠졌다고? 고마워. 잡채 남겨주세요. 왜? 잡채 먹으러 오려고요? 꼭 집어도 처음에 오돌뼈 집었네. 올해 재수가 없으려나. 제주도로 잡채 먹으러 가고 싶다. 몇 살이세요? 고딩 같은데. 고마워. 고딩이야, 고딩. 오겹살 산적을 먹을 때는 꼭 김치가 필요해요. 왜냐면 맛있는데 느끼해. 잡채 제일 좋아한다고? 근데 진짜 웬만한 한라봉 귤보다 맛없는데 왜 비싼 걸까요? 맛없는 거 먹어서 그래. 아, 잡채 먹어드릴게요. 저희 집은 잡채에 고기를 안 넣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맛있게 먹는 게 아니고 맛있잖아, 음식이. 저절로 그냥 행복하게 먹는 겁니다. 이게 소라 산적. 소라를 이제 꼬치에게 구워가지고 끼워가지고 구운 거죠. 남겨. 그냥 머리 잘랐습니다. 닭고기장 어서 와. 야, 그리고 있잖아. 이게 진짜 제일 내가 좋아하고 제일 비싼 거야. 이게 소라 젓갈인데요. 소라 생으로 해가지고, 소라, 뭐냐, 성게랑 양념 해가지고, 풋고추 넣고 이제, 빨간 고추 넣고 이제 무치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밥도둑이거든. 돈 주고도 못 사먹어. 팔질 안 해, 팔질 안 해. 제주도만 있어요. 나 오늘 소라 삶은 거 먹었어요. 나좀 줘라. 니만 먹지 말고. 자, 아. 오돌오돌 씹힌 소리 들려요?
생이라는 증거야. 친척집에 안 먹고 다 갖고 오신 거임? 친척집에 왜뭐 본가라니까 제주도가? 자, 음식은 탄게 아니고 내가 후라이팬에 집에서 잘못 데필라 나가 후라이팬에 돌려 맛있거든. 렌즈 돌리면 맛없어. 그래서 좀 태웠어. 양 엄청나지. 이건 한우 소고기 산적. 아, 잠깐만. 나 지금 저 뒤에 베개 안 세웠니? 아, 저 갈려야 되는데 깜빡했네. 그 사장님, 저 지금 제주도에요. 아, 진짜? 제주도에서 뭐해? 제주도에서 뭐합니까? 제주도는 산적은 먹죠. 딴 데도 산적 올라가지 않나? 오늘 서울 경기 건. 모였다고? 그거 놔줘. 뭘 달라고? 응? 저 누나 계속 뭘 달래. 생방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고기만 먹으면 안 느끼해요. 그러니까 앞에 김치 있잖아. 밥 먹어야죠. 아니, 그냥 제주도 왜온 거냐고. 아니, 밥 먹으러 제주도까지 왔어? 아, 우리 열흘팬 클라스 봐봐. 어? 서울에 있다가 밥 먹으려고 제주도까지 왔대, 어? 아, 순다님, 어서오세요. 그거 다 해서 몇 칼로리? 몰라? 우리 성악가누나 50개, 너에게로 50포.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진짜 맛있겠다. 제주도를 시집 가고 봐. 근데 그건 있어.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있잖아. 육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육지껏 하면서 그런 게 없잖아. 좀 있어. 살 빠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방 가서 놀아? 잠깐만. 너 블랙 잘 가? 물고기도 아니고 육지껏이라니. 그러니까 육지에서 내려온 사람을 칭하는 말이 육지껏 그래요. 어르신들은 아직. 제주도 집값 너무 비싸던데. 아, 우리 순단님 몇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제주도 집값 많이 비싸죠. 진짜 제주도 집값 많이 비싸졌어. 경지생 어서오고. 제주도 방언으로 방송 좀 해주세요. 뭐랜 걸 없나, 이씨. 밥 머금잖아. 좀좀하네. 시킬 걸 시키라게. 응? 아, 참 먹나. 어? 못 알아먹을 거 아니야. 예. 제사 끝내고 본가 갔다 갖고 온 음식입니다. 혼조 없애. 짱깨야. 아, 우리 성악관사 또 50개. 감사합니다. 북한 말인가요? 뭐 북한 말이야. 제주도에서 유명한 음식은 네이버 지식은 쳐보세요. 내 네이버도 아니고 한두 개야. 어색한데요? 그래? 귀여운 감귤 닮았어요. 뭘또 귀여운 감귤을 닮았대. 얘 닮았다는 거냐 지금? 응? 얘 닮았다는 어씨. 얘 닮았다는 거 아니야? 어딜 봐서 얘들 닮았다는 거야? 응? 낚시래 복 많이 받아. 새해는 많이 먹어서 꼭 낮잠 되라. 예, 네, 28입니다. 우리 아들이 최대한 별풍 만개들이라고 난리를. 아, 또뭐 별풍 만개까지. 뭐 기대 한번 해봐도 돼요? 한라봉에 뭐 하면 영정이야? 뭔 말이야?
송가리 몰라. 송가리가 뭐야? 내가 후라이팬에 소고기 젓갈이야, 소고기 젓갈. 한 음식이 아니고 소고기 젓갈인데 한우 젓갈이거든. 내가 후라이팬에 집에 갖고 따뜻하게 먹으려고 한번 튀겼어. 미안해. 부조리 잘못했고 좀 탔어. 소고기 젓갈인데. 그 여신님 피자집 갔을 때 사람들이 아예 정치바하고 와. 아니? 나는 우리 집에서 밥을 왜안 먹냐고 난리야. 어? 난 니들하고 먹방을 해야 되잖아. 성재야, 넌가 집에? 소고기 산적. 소고기 산적. 소라? 응? 소고기 산적. 근데 있잖아, 이게 있잖아, 되게 뭐라고 할게 뭐냐면 있잖아, 난 어릴 때부터 있잖아, 이걸 산적이라고 안 불렀어. 우리 할머니도 이거 나한테 산적이라고 안 했거든. 소고기 젓갈이라고 그랬어. 좀 미안한데. 해갖고, 아,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나 어릴 때 할머니한테 갔는데, 이거를 산적이라고 안 하고 젓갈로 젓갈이라고 그랬어, 할머니가 계속. 소고기 젓갈, 돼지고기 젓갈, 소라 젓갈, 막 그렇게 칭했거든. 해갖고 산적이라고 칭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우리 탄력 있는 샤밍님 10개로 팬클럽 가입 1520번째.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고마워요. 표고버섯 먹었다. 원래 젓갈이 맞는 말이라고? 그래, 원래 젓갈이 맞는 말이잖아. 왜 우리 할머니 나쁜 사람 만들어? 오늘은 그 자식 렌즈가 없네. 아, 자막이 안 보여. 음식이 가려가지고. 그래서 내렸어. 방송한 지 얼마나 됐냐고요? 1년 넘어갔죠? 우리 집에 전전 보내줘요. 사다 먹어, 기 집애야. 택배비가 더 나와. 음식하다 상해. 그 자식이 그 자식이요. 뭔 말이야, 저거는. 그 자식이 그 자식이가 뭔 말이야. 놀멍놀멍 비바리 제기제기 뭔 말이야. 소라 젓갈 달라는 거지? 그래요, 소라 젓갈. 많이 있어, 옆에. 잔뜩 있어. 어떻게, 얼굴에 묻혀줄까? 뭐 그렇게 먹수묵도 하면서 계속 달래. 아, 해. 아, 해. 얼굴에 묻혀줄게. 그냥 팍, 그냥. 뭘 붙여? 얼굴에 붙여버릴 거야. 형도 용돈 받아요? 아, 나 근데 있잖아. 나 오늘 세뱃돈 받았어. 주대 세뱃돈? 아직까지 세뱃돈은 주대? 15만 원 받았어, 세뱃돈. 우리 집 뭔가 좀 이상해.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세뱃돈 15만 원 주더라? 어이가 없어갖고. 그냥 주는데 받았어. 뭐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주니까 받았지 뭐. 우리 집은 결혼하기 전까지 줄것 같아. 나도 13만 원 눈치 보이더라. 응? 우리 집은 결혼하기 전까지 줄것 같아. 아직도 애들로 보인다 봐. 28야. 아무래도 소고기라 좀 질기다. 그 돈으로 담배 사지 마. 알았어, 난지님이 준 걸로 담배 살게요. 직장 다니면 안줄돈 아니야. 내 기억엔 있잖아, 우리 고모 결혼하기 전까지 받았어. 직장 다닐 때까지, 직장 다닐 때도 받았어, 내 기억에는. 자식님,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요. 좋아서 미치겠어요. 어쩌면 좋죠? 결혼해. 아, 저기 죄수 음식 앞에서 진짜 저기 염장지르나, 이씨. 너 이거 너 제사밥 만들어줄까? 너 이걸로? 아이씨, 누군 목소리인데, 이씨.
밥상 앞에서 씨. 아니, 남자친구가 너무 좀 결혼하면 되지, 왜 나한테 그래. 그 남자친구가 내가 아니잖아. 쟤도 웃긴다. 모쏠 컨셉이지? 뭔 컨셉이야? 뭐 소리야? 여비애랑 합방을 해요. 만능님이랑 하지 말고. 여비전 나랑 합방한대지? 응? 그리고 있잖아. 여비저희들 실제로 니들이 안 봐서 그래요. 실제로 보면 만능형이 더 이쁠 수 있어. 아 진짜로 실제로 보면 만능형이 더 이쁠 수 있어. 여비저희들 캠팔 무시 못한다. 딴방 가서 소문 내지 말고. 자식님 아이유가 이상형이라다 맞나요? 아이유가 이상형은 아니고 그거지. 뭐라 그럴까? 그냥 꿈속의 여인? 근데 왜 모쏠이 학교 다닐 때한 번쯤은 사귀어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다. 아씨, 야, 나밥 먹을 거 많거든 오늘 좀. 자식들 솔직히 캠팔 받는 편이에요? 아니, 난 실제로 보는 게더 잘생겼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난 실제로 보는 게더 잘생겼어. 제3식 누가 만드셨어요? 작은 엄마랑 이제 만들었지. 할머니랑. 아, 미안해. 덜 못생겼어. 실제로 보면 덜 못생겼다고 해야 되는데. 아, 고마워. 왕자야, 고마워. 실제로 보면 덜 못생겼어. 덜 못생겼어. 고맙네. 엄청 고맙네. 아, 간만에 물 드시는지 보냈네. 아니야. 난 저녁 좀 내려갔어. 가요새도 오빠 방송 봐요? 안 볼걸? 우리 아빠만 한 번씩 어쩌다가 완전 감에 물나듯. 중국에 계신데 아프리카가 안 된대. 아니요, 제주도 아닙니다. 뭘 일부러 저녁에 내려가? 어? 바빴어. 유튜브 작업도 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농담이야. 형, 예전 방송 때보다 훨씬 잘생겨졌어. 예전에 머리 길 때는 컬처 쇼크였는데. 이거 말하는 거잖아. 아, 또, 과거 사진 또. 아, 잘, 아, 야, 이게 어때서? 야, 그래도 이 얼굴을 1년간 방송했어. 이 머리로, 어? 내가 임마 아프리카, 랭킹 100등 찍고 시청자 만등도 찍어봤던 얼굴이야, 저 얼굴이. 그냥 얼굴이 아니야, 저 얼굴이. 아프리카의 혜성이었어, 혜성, 어? 내가 딱, 어? 안 믿네, 이것들이. 아, 저게 불과 작년인데, 작년. 안 믿네. 아, 입 닫아. 예, 밥 먹을게요. 미안. 아, 좀 보여주지 마. 태교하는 사람도 있어. 자제 좀. 내가 괴물이냐? 그렇게 태교까지 안 좋아? 어? 자, 채창 잠깐만 또 정리 좀 할게요. 너 나가. 자, 야, 입으로 먹기만 해. 너도 나갈래? 적당히 해. 이미 현 모습이 태교해. 살 빼면 진짜 잘생긴 얼굴인데 장담해요. 아, 그렇지. 살 빼면 진짜 잘생긴 얼굴이지. 처음 오신 분들 온천산에 떠 맞고 괜찮아. 진짜 추천치 한 번씩 꾹꾹꾹. 고맙다. 내가 추천 유도를 못했는데 브라더 소나 추천 눌러주세요. 추천 눌러요. 그리고 알람 갑니다. 야, 남자끼가 175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커야 돼? 이것들 130cm, 130cm 하니까 진짜 130cm인 줄 아나. 저는 왜 자꾸 성시경 보는 느낌이죠? 말투도 그러시고. 성시경이야. 안녕하세요. 푸른밤. 그 자식입니다.
연예인은 건들지 맙시다. 아, 최창 개김성이 보인다. 요것도, 야, 최창 개김, 배초, 배초. 맞으려고, 야, 개기지 마. 숙청한다. 아, 우리 추루푸름 누나, 어서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술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오늘은 좀, 살짝 적당히 드셔보시게. 어서오세요. 성시경 목소리로 해요. 성시경 목소리가 뭐야? 난 그냥 내 목소리 내는 겁니다. 누굴 따라하거나 그런 게 없어. 내 목소리인데. 성시경 건들지 마. 알았어. 내가 성시경 닮았다 그랬냐? 니들이 닮았다 했지. 왜 나한테 그래? 아, 내가 성시경이라고 그랬어? 지들이 닮았다고 그래놓고 나한테 뭐라 그런다. 지하님, 어서오세요. 왜 최악에서 먹을 거 많은데 좀한 명만 그래서 야 남들 다 노를 외칠 때그한 명이 예스가 정답일 때가 있어. 야, 한명 누구니 아까 걔아 격부라도 좀 주게. 아씨, 아 이제 까먹었네. 오늘 안티 그 여신 모임인가요? 뭘또 안티 그 여신 모임이야? 이거 아까 누가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이게 한우 소고기 산적입니다. 한우 소고기 산적. 이분 씹을 때 겁나 맛있는 소리 나서 들어옴. 야, 너는 화면 밖에서 그 화면만 보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 들어와 봤는데 맛있는 소리가 있어서 뭐 계속 본다 이것도 아니고. 근데 살 빼고 잘생기면 지금 귀엽지 않음? 나만 그런가? 소라 산적 이거야. 보여줄게. 소라 산적이에요. 소라 구운 거. 짬뽕님이 나오는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압니까? 응? 볼매이긴 함. 야. 솔직히 까놓고 해갖고, 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있잖아, 어? 그냥 막, 그냥, 어? 다, 어? 그냥, 어? 아, 참는다, 내가. 내가 뭐라 했어?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다 그냥 막,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다 그냥 먹을 수 있다고. 내가 뭐라 했어? 이것들은 앞서가는 거 봐봐. 내가 뭐라 했니? 마음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다고. 음식 다 먹을 수 있다고. 내가 뭐 이상한 얘기 한 것도 아닌데. 나 마음만 먹으면 앞에 음식 다 먹을 수 있다고. 머리가 깔끔해져서 더 보기 좋아요. 귀여워요. 아, 슈퍼맨 누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앞서가는 서비스. 김칫국 원샷은 뭐야? 근데 현실은 못 쏠. 그래. 형, 저도 그 머리 하시니까 훈남이시네요. 나 원래 훈남이지 뭐. 돼지고기 산적이에요. 오겹살. 부위는 오겹살. 처음 오신 분들 추천까지 자, 온천 안에 따오막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야, 하트 띄우지 마, 하트. 응? 매니저 없다고, 이게. 너 나가, 임마. 응, 하트 띄우지 마. 내 방은 강퇴가 없습니다. 블랙이니까 최상수인 알아서 조율해주세요. 지킬 건 지켜야지, 자유롭게 채팅하는 만큼. 아니야, 음식 뜨고 가서 제사 지내고 갖고 올라온 거예요. 본가가 여기 있어갖고, 오전에 제사 지내고, 소라젓. 소라젓갈. 성게랑 소라랑 같이 무친 거예요.
검사해준 안 봤어. 옛날에는 영화를 있잖아. 혼자 보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영화 혼자 보기 싫어. 그래서 영화를 끊었어. 소라점 맛평가 좀 해주세요. 자, 이것만 잠깐만 입에 거좀 넘기고 제대로 먹어드릴게요. 얼마나 혼자 봤어. 28년을 영화를 혼자 봤다. 어쩌래. 자, 소라점만 먹어드릴게요. 맛평가. 오독오독한 소리 들려? 생소라예요. 생소라를 잘 다듬어갖고 자른 다음에 풋고추랑 빨간 고추랑 성게를 넣고 같이 양념을 합니다. 양념에다가 버무려가지고. 그러면 제주도 앞바다의 느낌이 오도오도와 좋은 식감과 함께 입안에 팍 퍼지는 돈으로도 살수 없고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그런 맛있는 소라젓. 아 뭐야 소리 안 들려? 오도오독 소리 안 들려? 안 들려? 아 오늘 권영님 술 들으러 가셨어요 매니저 형님. 오늘 양이 좀 많죠? 내가 분명히 1인분 물량만 달라고 그랬는데 다 튀기니까 양이 많더라고. 우리 작은 엄마가 손이 큰가? 이거 다 제사 음식입니다. 시골 갔다 왔다니까? 시골 와서 재 지내고 올라올 때 갖고 온 거야. 요리 잘 하시나 봐요. 난 먹기만 하지. 돼지 산적이 오겹살이라는 거 처음 함. 아, 부위야 뭐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 목살 써도 되고. 근데 오겹살이 맛있어. 설날 느낌 나고 좋아. 원래 설날은 좀 푸짐하게 먹는 게. 다른 건 먹어봤는데 소라 산적은 먹어본 적 없다고? 이거 먹고 먹어줄게. 도대체 제주도 시골은 어디서 어디 말하는 거예요?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뉩니다. 시내를 중심으로 1시간 이상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곳이 시골들이지. 면, 리, 동. 아, 동 빼고. 아, 그러니까 리. 리로 끝나는 동네가 이제 시골이지. 말고 동 말고 리. 소라젓 안 비려요. 살기는 솔직히 서귀포가 좀더 널널합니다. 조용하고. 제주시엔 다 밀집돼 있잖아. 살기로는 서귀포가 좋아. 조용한 거면. 근데 좀더 편하려면, 그나마 제주도에서 뭐, 좀더 편하려면 제주시가 낫고. 처음 오신 분들은 오조선의 떠마크 왼쪽에 진짜 추천차 한 번씩 꾹꾹 돈안 듭니다. 꼭좀 눌러주세요. 잡채 맛있겠다. 있어봐, 이것부터 먹어달래. 소라죠. 아까 누가 먹어달라고 그랬는데, 소라 산적. 이거는 그냥 쫀득쫀득해. 익힌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내 대장금이야? 제사 지나고 음식 이제 갖고 온 거죠. 제주도에 살아보고 싶다. 근데 나는 제주도 한 달이면 황산 깨진다고 생각하는데, 택배도 비싸, 택배도 느려, 뭐 24시간 찾기도 힘들고, 땅값은 땅값대로 비싸, 돼지감금은 뭐야. 1억이면 빌라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 어디 집 사는데 1억이 돈이야? 아이고 꿈도 야무지다. 응?
사실 성공했는데 요새 별풍도 많이 터지고 너 들어오고 나서 어디 별풍 올라갔니? 별풍 하나도 못 봤어 오늘. 책장에 별풍도 하나도 없고 뭐 어디 별풍 올라왔어? 별풍 못 봤어 오늘. 뭐 별풍을 많이 받아. 지금 화면에 무슨 효과 있는 건가요? 왜? 아 우리 북조선 한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28입니다. 사례 들렸어. 아직 안 찍어 먹습니다. 적자 방송인데 꿋꿋하시네요. 적자에도 꿋꿋해야지요. 시청 살아요. 야, 슬슬 배부다잉? 슬슬 배불러잉? 시내 사시는 나름, 그럼 먹방 하려면 시내 살아야지. 어디 총구석 가고, 뭐 맨날 치킨만 먹고, 맨날 전복 따 먹고, 소로 따 먹고, 그럴까요? 시청 한다는 말 놀래지 걸릴 것 같아. 그거 알아? 그 누구지? CN블루에, 그 보컬 있잖아, CN블루. 아, 이름 기억이 안 나. 걔 나랑 나이 동갑이다. 89년생이래. 걔 나랑 동갑이래. 아, 진짜. 우리 사촌 동생이 알려줬어. 오빠 89년생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하니까 와 내가 좋아하는 CN블루의 정용화도 89년생인데 이러더라. 소화젓갈 안 비려요. 아 태연도 동갑이야? 태연이 나랑 친구였네? 말 나이 같다 태연한테. 소라산적 옆에 귀중한 거 뭐예요? 고기 소고기 산적 말고 돼지고기 오겹살 오겹살 산적. 아 이거 다 비계네. 다 껍데기 붙어있네. 여기 있네. 이것도 껍데기 아니다. 오겹살 산적. 오겹살 산적. 미미님 어서 오세요. 혼나 유순만한테. 아 그래? 고기국수는 자주 먹지. 고기국수는 생각을 자주 먹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많이 해먹고. 유재석님 어서오세요. 전 소고기 산적 안 좋아해요. 너나참 뚱뚱하겠다. 소 먹어야 덜 뚱뚱해지는데. 그 모양 김치 먹는 거예요? 뭔 말이야? 저건 무슨 말입니까, 대체? 오겹살 돼지고기 산적은 절대 안 뻑뻑해요. 살살해. 기름이 많아. 내가 좋아해 그래서. 아무래도 소고기가 살덜 찌지 않을까? 돼지고기는 기름이 많아갖고. 아, 우리 김혜준주님. 세계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1521번째. 잘 쓸게요. 아, 소고기가 뻑뻑하지.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다운마크 왼쪽 하단에 질차, 추천가지 샷은 돈이 안 듭니다.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제사 지내고 음식 갖고 온 거예요. 제사 음식입니다. 설날. 차례 음식. 이건, 이게 버섯 뭐였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버섯 까먹었어. 영지버섯? 아닌데, 표고버섯? 아, 두개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설마 진짜 가나요야?
하나도 터지면 부금 쏜다. 안 나오네. 세개두개 감사합니다. 후식 한라봉 두 개. 여기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아, 한개또 감사합니다. 이러면 또 부금 깔아야 되잖아. 아이고, 우리 100개 충전하셨구나. 김혜주진님, 94개 감사합니다. 321, 세계로 팬클 가입하고, 21, 그리고 94개까지 감사합니다. 100개 잘 쓸게요. 고마워요. 아, 잠깐만. 그리고 아까 배송 받다가 위에 까먹은, 뭐, 제주도는 차례 지낼 때다 따로따로 담잖아요. 육지는 안 그래요. 제주도 사람한테 말해주니까 놀라던데요? 육지는 따로따로 안 담아? 아닌데? 고마워요. 잘 쓸게요. 팬클럽 가입 총 100개로 한 거죠? 감사합니다. 통큰 팬클럽 가입. 야, 멍청아. 암산이 안 돼? 그렇게 계산하고 해서 3일 94 하면서? 아, 진짜. 야, 밥 5만으로 들어갔어. 아씨. 화낸다가 밥 어디 갔니? 아, 밥 몸쪽으로 들어갔어. 밥 몸속으로 들어갔어. 야, 뭐야, 이거. 아, 잡채구나. 밥이 아니고. 아니, 뭐, 밥이 몸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아, 뭘 옆종을 풀어. 이거, 미쳤나, 이거. 그냥, 개기네. 이거 툭하면 개기, 이것들이. 개기지 마. 이것들이 축하면 개기네. 자식님, 하면 얼굴에 가리니까 몸이 중학생 같아요. 그래. 밥알이 불쌍해. 욕 쓰지 마. 하트 띄우지 마. 아이. 아, 나이, 저 개김성 저것들 어떻게 해야 돼? 날이 갈수록 개김성이, 투철해지네. 내가 음식을 갖고 와서 태웠어. 데피느라고. 미안해. 바빠가지고. 막 그냥 한 군데 놓고 막 기름 두르고 막 이렇게 막 셰프처럼 막 요리하듯이 막 굴렸지. 그러다가 잠시 전화 가져간 사이에 팍 타더라. 자식님 육지로 나올 생각 없나요? 왜? 너희 집 보일러실 비니? 재워줄까요 거기? 육지는 밥만 따로 푸는데 제주도 막 과일 나물 전부 다 차례 지내는. 맞아. 맞아.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눌러주세요. 지금 고민 중이야. 내가 이거 고구마 튀김만 먹으면 나머지를 못 먹을 것 같은 느낌이라. 아, 하나만 더 먹을까, 고구마 튀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너. 자식님 포항으로 오시면 재워드릴게요. 아니, 사냥할게요. 자식님 장기 튼튼하시면 재워드릴게요. 내 장기 벌써 누구의 소유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드셔도 살이 안 찌는 비결이 뭔가요? 다 쪘어, 다 쪘어. 살이 더 이상 못 쪄, 다 쪘어. 살이 더 이상 안 찐대. 너무 쪄갖고, 다 쪘어. 머리카락 뚜껑 같아요. 며칠 지나면 괜찮을 거야. 아, 고마티 맛있는데, 아우, 뻑뻑해요. 제주도 제사 지낼 때 주스랑 카스테라 올리신 것도 신기함. 맞아.
제주도는 빵을 올리기 때문에 카스테라가 올라가요. 그것도 갖고 가라는데, 야, 갖고 와봤자 먹지도 못할 거. 그거 갖고 와서 뭐해? 갖고 와서 뭐해? 카스테라 올라가. 빵도 올라가. 송편도 올라가는데 빵도 올라가. 그리고 원래 설날 때마다 먹는 제주도 음식이 따로 있어요. 빙떡이라고. 메밀 가루를 이제 판에 얇게 핀 다음에 거기 무채랑 뭐 숙주랑 넣고 이렇게 돌돌돌 마는 거야. 그 뭐냐? 스킨랩처럼. 그 스킨랩 맞나? 그 맥도날드 있잖아. 이렇게 막 말려가지고 안에 막 닭가슴살 있고 이렇게 먹는 거. 그런 거 있어. 전병 아니야. 제돈 빙떡이라 그래. 스낵랩. 치킨랩. 스킨랩이래. 그런 거, 그런 거. 아무튼 그런 거 있어. 빙떡 맛없으면 애들이야. 빈떡을 있잖아. 솔직히 간이 안돼 있었고 좀 그러긴 한데 잘 느껴본 맛있어. 제주도 사시는 거면 차 대신 말 타고 다시는 거예요? 야, 그런 드립은 좀 식상하지 않냐? 그럼 한라봉은 손으로까지 뭘로 따? 야, 너네 한라봉 혹시 칼로 따 먹어? 오씨. 한라봉 칼로 따먹는다고? 아니, 한라봉을 왜 이렇게 손으로 따면 되지? 시청 살아요. 응? 이래가지고 쫙. 응? 달다. 한라봉은 맛없는 건 진짜 맛없어. 귤보다 맛없는 게 있어, 진짜로. 다네. 할아버지 향 좋지. 가족들이 하는 음식이야, 가족들이. 시골 제사 음식. 한라봉 얼마인지는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구밍이 어서 오고 음식은 내가 태웠다고. 거지야. 내가 후라이팬에 태웠다고. 넌 제사 음식 이렇게 타갖고 올리겠냐? 아구 우리식이 말했네. 뭐 말투가 엄마야. 하프모야? 구밍이 어서 와. 구미가 한라봉 줄까? 아? 아? 안줄 거다? 아, 맞다. 제가 어제까지, 오늘 제주도에서 올라갔어. 제가 오늘까지 제주도에 있었거든. 아, 한라봉 많이 먹었겠네. 바보야. 제주도에서 오늘 올라간 애를. 한라봉을 주고 놀렸으니. 방금 서울 왔다고? 그래? 그 자식 방송 오랜만에 하네. 맛있게 많이 먹으라. 그런 건 있잖아. 별풍 하나라도 던져주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 방송 매일 했어. 어제 하루셨어, 어제. 시골에 나가냐, 어제 하루셨어. 한라봉이 또뭐내 얼굴만 해. 내가 얼굴이 작지, 한라봉보다. 응? 어떻게만 가려지는 거야? 아이씨, 한라봉이 더 큰데 이거 왜안 가려져? 매사에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해, 짜증나게. 안 보면 돼.
한경면에 있어요. 한경면. 우리 할머니 댁. 너네 조심해라. 매니저 생겼다. 매니저 생기니까 갑자기 채창이 조용하네. 세뱃돈 많이 받았냐, 그 자식씨. 아, 15만원 받았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계란과자장님 3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2개 또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카운터인가요? 나이 28입니다. 3개, 2개. 1개.